논어 이야기 TV 강의 문어 위영공편 제38장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은 그 다음으로 생각하라. 지외시 준징 지설 허우 지시 자왈 사군 경기사 이후기식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김에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녹봉을 받는 것은 뒤로 한다. 스토리. 한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지우는 모범적인 사원으로 소속된 팀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지훈 씨,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될 거예요. 이 일에 충실하게 임해주길 바랍니다. 상사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우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중요한 것으로 지우는 맡은 일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힘든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지우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 끝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회사는 그의 기여를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과급을 받은 후에도 지우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그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 내가 받은 성과급은 정말 공정한가? 지훈이 말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회사에 충실하게 일했고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급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불편한가?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 성과급이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 내가 일한 것은 단순히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성과급을 받은 뒤에는 이게 맞는 일인가 싶다. 친구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말했다. 너의 생각이 올바른 것 같아. 돈을 받는 것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지. 그런데 불편한 마음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지우는 깊게 생각한 후 말했다. 나는 성과급을 받는 것보다도 내가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했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 성과급은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성과급은 그저 추가적인 보상에 불과한 거지. 지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여 일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이제부터 성과급이나 보상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중시할 것이었다. 그의 결심은 더욱 훌륭한 성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